6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아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. 건강관리는 물론 수도관 동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 비나 눈 소식도 있는데요. 12일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. 또 14일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. 17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서울 지역의 주간 예보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 중 서울에는 12일 오후에 눈이 내리겠고요. 17일 오후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기온은 13일 낮에 영상권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아 춥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